예, 저기 닭을 보시겠어요? 자, 닭은 여러분 보세요. 이쪽에 보면 관절 부위가 있죠? 이 부위를 칼집을 넣어서 자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 보시면은 이쪽에 뼈가 끝나는 부분이 아, 있어요. 여기 이 날개 밑부분을 잘라내시면 돼요. 2등분이랍니다. 여기 뼈 있잖아요. 그거를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. 오늘 수고했어. 네, 선생님도요. 잠깐만. 네. 보조 그만하고 강의해 보면 어때? 한두 타임 정도는 할 수 있지. 아니요, 저 못해요. 잘할 거면서 왜 빼? 가르치는 것도 자신 없고 다들 자격증 생각하는데 책임감 막중해요. 왕 부담되는 자리라 안 돼요. 그렇다고 계속 보조만 할 거야?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. 음식은 머리로 외우는 거 아니라면서요. 눈과 귀로, 입으로, 몸으로 오감을 익히면서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. 언제까지? 현역에서 뛰어들지. 사실 안 그래도 고민 중이에요. 주방으로 들어갈까? 아니면 식품회사는 안 되겠죠? 한식 공부하다 보니까 장류 쪽으로 관심이 가거든요. 하긴 요즘 취업이 별따기라 쉽지 않겠지만 혹시 또 알아?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. 그죠? 저도 제가 이곳에 있을 줄은 몇 년 전까진 상상도 못했으니까요. 정말 사람 앞일은 모르는 것 같아요.